아이서티 앤 라인입니다. 아이서티 앤 라인인데 저도 이번에 출시 전부터 상당히 기대했던 모델이에요. 저도 이 차를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는데 진짜 우선 어디부터 달라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라고 우선 제가 노마를 자세히 못 봐서 모른다는 점을 일단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노마라고 봤을 때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확실히 한층 더 스포티해졌다. 이 점이 좀 노마라고 달라진 거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뭐 헤드라이트나 뭐 전체적인 전면부는 라디에이터 그릴 빼고는 달라진 거 딱히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후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여기 아이서티는 뭐 노고가 똑같지만 여기 N9이라는 도구가 추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N9의 도구가 상당히 인상 깊게 추가가 되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여기 휠도 로마라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레이싱용 휠을 쓰는 것 같아요. 로마라고 또 달라진 점은 휠도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예요. 자세히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이것도 확실히 레이스카용 휠의 타이어가 쓰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엔진룸이 이게 자동이 아니네요. 이걸로 채워놔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워놔야 되죠. 일단 엔진의 구조를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말에 있는 TGDI 엔진을 쓰고 있네요. 엔진은 노말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말에 있는 아이서티 엔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실내를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실내를 타봤을 때 우선 기존에 있는 노말 아이서티랑 달라졌던 점은 첫 번째 변속기가 N 로고가 들어가죠. 변속기도 확실히 달라졌고 그리고 변속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속기도 이렇게 하면 수동이 됩니다. 듀얼 클러치 변속기랑 일반 오토매틱과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를 한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수동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 수동으로 바뀌죠. RPM 게이지 쪽도. 그러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RPM 게이지가 아날로그 RPM 게이지인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쪽에 열선도 있네요. 이걸 누르면 스티어링에 열이 들어옵니다. 이따가 시간 지나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티어링 쪽에 N 로고가 상당히 인상 깊어요. N 로고도 상당히 인상 깊고 패드 시프트도 확실히 더 멋있어진 점. 패드 시프트도 예전에 거에 비해 확실히 크고 멋있어진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여기도 보시면 패드 시프트는 확실히 멋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죠. 드라이브 에코 그리고 스포츠 일반 노말 이렇게 세 가지 드라이브의 모드가 존재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도 접히는 옵션이 있네요. 자 이렇게 접히죠. 사이드 미러가 이거 다시 펴집니다. 자 일단 이제 창문을 닫아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천정도 있네요. 천정도 약간 썬루프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썬루프가 맞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썬루프도 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썬루프 있는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썬루프도 멋있게 열리네요. 오 N다운 기능입니다. 이렇게 뚜껑 열리고 달리고 싶을 때는 썬루프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고 자 이제 썬루프를 닫아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오 이제 스티어링에 열이 들어왔어요. 지난 번 만져보았는데 정말 따뜻합니다. 이 스티어링 열선 기능을 켜서 그런지 상당히 따뜻해요. 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뭐가 있나 보죠. 여기도 무선 충전기 기능이 있네요. 뭐 USB 기능과 여기도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콘센트 그런 기능은 비슷한데 이런 아이서티 N 라인에도 무선 충전이 있는 거 마음에 듭니다.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무선 충전이 되죠. 이 무선 충전 기능은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RPM 게이지 보시면 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지금 잡혀 있죠? 그러나 이걸 누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요. 여기도 적재 공간도 꽤 있고 컵홀더도 있습니다. 컵홀더도 있죠. 이런 N의 컵홀더 기능까지 있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렇지만 패드 시프트가 너무 이쁩니다. 진짜 패드 시프트 개인적으로 진짜 이뻐요. 그리고 여기 적재 공간도 보겠습니다. 적재 공간은 해치백 다운 나쁘지 않은 걸 보여주는데 근데 시트가 진짜 버킷 시트이지만 그렇게 심하게 조이지는 않네요. 상당히 편안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로고에 N이 진짜 인상 깊어요. 여기 변속기 기어봉하고. 자, 이제 앞좌석을 봤으니 한번 뒷좌석의 느낌이 어떤지 봐야죠, 한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뒷좌석을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뒷좌석을 앉아봤는데, 뒷좌석도 해치백이지만 상당히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네요. 뒷좌석도 제가 느꼈을 때 소형 해치백치고는 상당히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뒷좌석을 보니까 앞좌석의 모습도 정말 이쁘네요. 여기 N 로고들이 특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제 i30 N9을 처음 만나보는데, 여기 안전띠 색도 이쁩니다. 빨간색이에요. 와,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일단 앞좌석의 전면부터 자세하게 시트를 보여줄 건데, 진짜 전면부 앞좌석의 시트가 진짜 이뻐요. 제가 봤을 땐 여기 앞좌석의 시트도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뒷좌석을 앉았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은 없어요. 여기 뭐 뒷좌석에 핸드폰 충전하는 건 없지만 뒷좌석에 에어컨 기능은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한번 트렁크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i30 N9의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여기 후면부의 N9 로고가 상당히 인상 깊은데, 좀 아쉬운 점은 트렁크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아우, 트렁크도 수동으로 열어놔야 하는 게좀 아쉬워요. 이런 차에도 트렁크 옵션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트렁크 옵션이 없는 점이 좀 아쉽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트렁크 옵션이 없어요. 진짜 그 점은 아쉽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머플러 쪽도 보시면 진짜 배기구도 듀얼 머플러예요. 양쪽 다 보시다시피 듀얼 머플러죠. 정말 이 듀얼 머플러도 상당히 이쁩니다. 제가 봤을 때이 듀얼 머플러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저는 앞좌석의 시트가 상당히 매력 있게 느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좌석의 시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를 볼때 제가 느꼈을 때이 여기 있는 N 로고가 저는 상당히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 시트의 N 로고가 정말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전띠 색도 정말 이쁘고, 그렇지만 시트도 상당히 진짜 버킷 시트지만 레이싱카다운 느낌이 확실해져서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i30 N라인과 노말의 차이점을 이제 알것 같아요. 내부도 확실히 다르지만 외부도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휠도 상당히 노말에 비하면 휠도 멋있게 바뀌었어요. 스포츠한 휠로 바뀌고, 그리고 후면부도 뭐 보시다시피 N라인 로고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N라인 로고도 보이죠? 이 N라인 로고와 그리고 또 시트가 상당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트랑 확실히 달라졌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여기 N 로고도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변속기랑 스티어링 쪽에 N 로고가 있어요. 그 점도 확실히 달라진 점이고, 여기도 진짜 N 로고는 진짜 인상 깊습니다. 와, 진짜 제가 이 차를 보고 나서 느꼈던 게, 진짜 이런 차 한번 좀 사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런 차를 한번 겉으로 봤을 때 정말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N만의 감성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은 여기도 있죠. 라디에이터 그릴.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노말과 확실히 바뀌었다? 이 점도 확실히 달라진 점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탑승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조만간에 또 좋은 다이제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